제가 이제 그 집에서 요즘 그 요리를 할 때 설탕을 잘 안 쓰나 봐요. 요리할 때 설탕 잘 안 쓰나 봐. 그래가지고 그 근데 요즘 올리고당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올리고당을 요리를 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설탕을 안 뿌리니까 솔직히 근데 설탕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이 설탕이 그 여러분들 그 차 마실 때 특히 커피 마실 때 좀 뭐냐 그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카페인에 이미 면역이 있거든요. 이미 카페인에 좀 약간 면역이 있어서 커피를요 그냥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그 피로가 잘 해소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졸음 각성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 편이에요. 오히려 이제 그 오히려 그런 까만 커피는 약간 쓴맛이 나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반응이 안 좋고 그리고 이런 막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. 커피 믹스 이런 거는 조금 그 약간 이게 모카골드 말드잖아요. 모카골드 말드다 보니까 그 너무 연해진 것 같아. 좀 연해, 약간 밋밋해요. 지금 제가 이제 커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지금 이거를 리필을 하려고 사왔는데 리필. 요즘 제가 이거 커피 탈 때 제가 약간 계속 당이 떨어지니까요. 당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그 설탕 담는 통이거든요.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설탕이 지금 약간 이 담는 거에 좀 약간 그 묻어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둘 중에 그 뭐를 여기다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. 일단은 흰 설탕은요 제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순도 높은 깨끗한 설탕이고요. 그리고 갈색 설탕은 그 미네랄이 흰 설탕보다 많대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도 높은 깨끗한 설탕, 백설, 흰 설탕하고 이 갈색 설탕. 그래서 근데 비싸기는 이게 좀 더 비싸요. 갈색 설탕이 조금 비싸고 둘 다 한 편의점에서 2,000 얼마 정도 하거든요. 이게 1kg이에요. 1kg 둘 다 4,000 칼로리. 그래서 근데 이제 솔직히 커피에는 다들 흰 설탕 넣잖아요. 근데 글쎄요, 이 갈색 설탕은 무슨 의미일까요? 갈색 설탕은 무슨 의미인지는 근데 모르겠어. 어떤 분들은 뭐 이 갈색 설탕이 몸에 좋다 여기 이러면서 갈색 설탕을 쓰는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먹기 좋은 건 이거 흰 설탕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다만 이제 커피에서는 그 프림하고 이거 구별을 하려고 그래서 쓰지 않을까 싶네요. 글쎄요. 흰 설탕부터 리필하자. 그래서 리필하는 방법은 가위. 그래서 이 가위로요 한쪽만 좀 잘라요. 살짝 요만큼만 잘라요. 요만큼만 잘라서 슈. 근데 이게요 너무 이렇게 팍 하면요 어느 이상 내려오다가 잘 안 내려온다. 아니네.
잘 내려오는데? 막 뭉쳐서 안 내려오는 줄 알았거든요? 와우. 곱다. 지금 여기 지금 겉에가 약간 그 갈색 설탕이야, 그렇지? 여기 흰 설탕 리필한 건 되게 곱죠?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무줄 있죠? 고무줄로 여기를 공기 주입을 최대한 막는 거예요. 공기 주입을 최대한 막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려. 왜냐면 이게 1kg을 다 넣을 수 있는 그 설탕통이 없어요, 우리 집에. 그래서 한 이 정도만, 그렇게 많이 감지는 않을 거예요. 한 그래 이 정도만 감. 아, 한 번 더 감자. 됐어. 너무 많이 감으면 나중에 그 풀 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묶어놓고. 자, 그리고 그럼 이제 설탕을 리필을 해야, 그 설탕을 리필을 했으니까 그 커피를 담아야 되겠죠. 그리고 커피를 담기 전에 일단 커피 믹스부터. 이거 한 컵에는, 아니 제가 제가 요 컵에는 물만 마시거든요. 물만 마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그 다른 컵에는 이게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이지컷을 이용해서 요 컵에 제가 믹스를 스틱을 두 개 넣는 이유는 이게 컵 250ml가 이게 두 개 드릴이에요. 그 두 개의 드릴에 맞는 거고요. 자, 그러고 이제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을 건데요. 저는 설탕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오, 선풍기 바람 때문에 이거 잘 넣어야 되겠다. 넷. 다섯, 여섯,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한번 이렇게 저어주면, 좀 잘 저어줘야 돼요. 여기를 막 그 커피하고 프림하고 막 결정이 섞여, 그 결정이 막 한쪽에 막 뭉쳐있으면 잘 안 저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컵에 한 이만큼 놔줬어요. 무슨 컵에 그냥 한 반 컵 놔져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. 잠깐만. 자, 그러면 물을 끓여야 되겠죠. 자, 캠으로 제가 확인을 하면 지금 컵이 이렇죠. 지금 요 위에 약간 그 하얀 거 떠 있는 거는 그 프림이에요. 하얀 거 떠 있는 거는 이제 프림하고 그 물 끓어올릴 때 그 거품. 당도는 나쁘지 않네요. 역시 설탕을 타서 그런가? 설탕이 짱이야. 설탕이 짱이고요. 그래서 이게 모카골드 원래 색깔보다는 아마 이게 커피 색깔이 지금 약간 진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. 약간 그 약간 물탄 거는 아니고, 물타면 이거보다 연해지고요. 그 이게 커피를 더 타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. 설탕 타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. 그래서
그래서 약간 커피 색깔이 오, 왜 이리 그 까맣지? 막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, 일단 저는 이 당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마셔요. 네. 그리고 이제 곧그 혹석인데 아직 아이스 커피 믹스가 편의점에 준비가 안돼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마트를 갔다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편의점 갔다 왔는데, 일단은 이번 믹스까지는 제가 리뷰를 찍어야 되니까 일단 그거를 마시도록 하고,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면 그게 다 떨어지면 그때 이제, 아니 다 떨어지면 아니고 혹석이에 그 아이스 믹스 좀 타서 마시고, 아이스 믹스로 좀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요. 그리고 아이스 믹스도요, 아이스 믹스가 약간 설탕 비율이 많아요. 그 일반적인 커피 믹스에 비해서. 제가 나중에 이거는 그 한번 비교 리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, 너무 전문적인가?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그할수 있을 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뭐막 치태님 커피 너무 막 달게 마시는 거 아니에요? 막그뭐 당뇨 오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는데 이건 제가 지금 당이 막 떨어져요. 그러니까 제가 좀그 약간 그 신경성 좀 약간 이목 쪽에 신경이 좀안 좋거든요. 신경이 좀안 좋아서 이제 목이 계속 뻐근하고 지금 이게 어깨까지 결리거든요. 어깨까지 막 심하게 결려가지고, 이게 지금 제가 방송할 때마다 좀 이렇게 그 이렇게 목 계속 좀 잡는 이유가 약간 그런 신경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뼈는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약간 계속 몸이 피곤해요. 목이 목 쪽에 뭐가 좀 눌리는 것 같아서.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가장 그이 피로를 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각성제가 원래는 설탕이에요. 근데 설탕은 마땅히 뭐에다 타먹을 게 없잖아. 우유에다 타먹어? 아, 우유에다 설탕 타먹은 적 있어요. 가끔 우유 데워가지고 그 설탕 넣고 저어서 마신 적 있어요. 근데 그러면요, 우유를 데피면 설탕이 잘안 녹아요. 우유를 데우면 설탕이 잘안 녹아서, 그래서 이제 그 물로 녹일 수 있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은 블랙커피도 저 이렇게 마셔요. 저는 설탕을 타서 마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, 네,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, 특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컨텐츠를 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, 이렇게 수시로 막좀 약간 달게 좀단 거를 계속 먹어야 돼요. 제가 그 칼로리가 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칼로리가 계속 빠지거든요. 신경도 좀이 신경성 약간 모르겠어. 스트레스성인지 진짜 목이 아픈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, 일단 걔 칼로리가 계속 빠져요. 그것 때문에 계속 저는 이 당으로 칼로리를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다행히 뭔가 당뇨 같은 약간 그런 징후는 없어요. 당뇨 징후는 다행히 없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방식을 쓰는 거니까 뭐 제가 방송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.